네,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총리 대신이 요셉이니까 그 VIP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열 가지 이적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간 지 사흘길이 되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들의 처자와 또 짐승과 이런 것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이 간절하게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디서 말합니다. 물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쪽을 보니까 엄청난 그런 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호수 같은 게. 그래서 목이 마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손으로 막 물을 움켜서 딱 입에다 갖다 대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삼켰던 물을 왜 다시 토하고 이제 얼마나 목이 탔는데 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물이 없는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저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서 꺾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나무를 이 쓴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쓴물이 생명과 기쁨을 주는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걷는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걷는 길에 마실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쓰디쓴 쓴물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길에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질병의 쓴물을 만나서 쓰디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쓰디쓴 실패에 마라, 또 어떤 사람 이혼과 파경이라는 불행의 그런 쓴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의 마라를 만난 사람, 고통을 주는 환경의 그런 쓴물을 만난 사람도 있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쓴물을 만난 사람, 고통스러운 문제의 마라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마라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예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가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질병과 슬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제거하시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두는 인생의 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그 몸으로 우리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쓰디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쓴물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수로광에서 만난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죄인데 나무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친히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제거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긴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어떤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쓴물을 마시는 그 인생에서 이제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지금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쓴물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몰라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쓴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의 속량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 하나님이 지신 나무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듯이 오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없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이 어느 때 단물로 바꿔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스러운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인생의 쓴물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 인생의 쓴물을 마시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계속 동네 입구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이 정말 패잔병처럼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가지고 돼지막에서 돼지치다 왔으니 온몸에서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말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아들을 영접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 줄인 자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던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인생의 쓴물을 만난 아들의 인생을 다시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다시 그 쓴물을 만난 인생이 단물을 만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그 여자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민을 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계속 있게 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네, 여러분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이요 축복이 약속된 그런데 힘든 일이 있다고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곳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 들거나 이럴 때 세상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10년쯤 됐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을 거기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인생의 엄청난 마라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외국에 가서 과부가 됐는데 집안에 남자도 없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래서 외로워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 며느리들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가고 룻만 따라와요. 근데 이제 이 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거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자식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괴로우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부끄럽지만은 더 이상 외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럽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는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그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 나는 지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인생의 실패자가 돼서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나는 인생의 쓴물을 만났노라고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실패하고 인생의 쓴물을 만났던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보아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을 통해서 며느리 룻과 이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무너진 가문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는 그리고 정말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를 통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인생의 쓴물을 만났던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건 떡집으로 돌아왔다는 건 오늘날은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그가 다시 떡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 어떤 일로 어려움 있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또 떠나면은 반드시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어. 모세,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 쓴물을 마시게 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쓴물을 마시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에 던져라.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면은 더 쓴물이 더 많이 흘러넘칩니다. 막 더 많이 계속 쓴물이 나와. 그런데 그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고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께 단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데 아니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 길을.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나무를 꺾어다가 저 물에다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 굉장히 행복한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네.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만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이 부모님도 잘 만나야 돼.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못해. 이거는 운명적이야. 그렇죠? 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나는 좋은 신랑을 만났어.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아이를 낳지 못한 거야. 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물려줄 수 없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제 작은 부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몇 명이나 계속 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인이 한나를 막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행복하던 한나의 인생에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라를 만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실로에 그때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철회하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눈물로 간절히 철회하면서 밤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셔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생활에 그런 인생의 쓴물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기대한 기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인생의 쓴물을 만난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모세는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 다니엘도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인생의 큰 쓴물을 만났습니까? 자기 이제 미래와 운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걸 근데 하루에 세 번씩 나의 미래와 운명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아니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 도와줄 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어려운 일이 시험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또 기도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 위기는 축복의 기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회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네 번째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찬송하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 찬송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욥이 보면 성경에 인생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정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 남 아내가 집을 나가고 친구들에게도 굉장한 비난을 받는 오해를 받고 이런 정말로 인생의 최악의 선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성경에 보면 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피수성이가 되고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보 감옥에 그 들어가서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빌보 감옥에 그 교도소장과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면 어쩝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설교 들었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인생의 쓴물이 여러분의 삶을 다 뒤덮어가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쓰디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쓰디쓴 쓴물을 만났을 때도 아 이걸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불평이요 원망이요 영원히 안녕해야 됩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의 입에서 완전히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쓴물이 더 나와. 더 쓴물이. 그래도 그 인생이 그 쓰디쓴 인생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감사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뭐가 안 되면요 자기 생각도 안 돼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때? 더 여러분이 마음에 막 쓴물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삶에 쓴물이 넘쳐.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인생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도 있어. 괴로운 일도 있어. 슬픈 일도 있어.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려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쓴물을 단물로 바꾸더라고. 그렇게 기도해. 근데 기도해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쓴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쓴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예비하는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에서만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축복받기에 먼저 합당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러잖아요.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됐는데 복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잘못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환경의 어떤 어려움, 사람을 통한 어려움, 문제를 통한 어려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여러 가지 각가지 이런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쓴물이 있었는데 쓴물을 그때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계속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이건 뭐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깨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나는 나갈 수 없다, 종신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그릇이 되니까 어떻게 어느 날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려요.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가서 해석해가지고 그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도 보세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엄청난 머슴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느냐. 너무너무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사울을 데려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깨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찰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새 사람 되게 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니 막 그런 것에서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찰하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원망 불평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더 쓴물만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쓴물을 만났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쓴물을 만났을 때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